아니면 굉장한데요. 연봉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이유가 15억을 하려고 했는데. 예. 네. 바꾼 겁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한번 말씀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입니다. 네. 연구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에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 우리 예. 네. 면접관님들에게 잘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예, 면접관님들이 과연 점수를 어떻게 예. 주실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점수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네. 예, 네, 아, 1점 적게 나왔습니다. 네, 예. 9점 나왔습니다. 예. 2점을 받으신 게 조금 점수가 낮게 나왔네요. 네. 12억은 좀 안 좋게 보였고요. 아, 그건 아닙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아직 그 금액보다 이유가 중요한 그럼요. 거니까요. 네. 예. 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추교율 씨 준비됐죠? 네. 시작! 네, 저희 5년 후에 내가 개발할 구명전원. 모델명은 컨베니어입니다. 컨베니언스와 차세대 구명전원 뜻한 유럽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컨셉으로는 복합재를 이용하여 전 친환경적인 구명정이 만들고 싶고, 그리고 보통 컨테이너선이나 선박선 옆에 데크 상부에 이렇게 구명정들이 있는데, 전 선실에서나 엔진룸에 위급한 상황일 때 빠른 신속 정확하게 이렇게 구명정에 탑승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게 옆에서 이제 후크를 달아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명정이라는 것은 일단 생존 가능성이 언제 구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물망 이용하여. 아, 시간 다 됐습니다. 예예예.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예. 자, 그럼 희망 연봉 보여주죠. 네. 희망 연봉 얼마일까요? 4,500만 원. 네. 네.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예, 저 5년 후가 되면 일단 대리직급도 달게 될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구명정을 개발하게 된다면 성과금식으로 이제 2천만 원 정도 이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4,500만 원을 적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면접관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점수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3, 4, 4, 마찬가지로 예, 10점의 10점.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네. 소희결 씨. 예. 네, 잘해주세요. 역시 자. 전공 관련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재밌네요. 자, 네. 조자연 씨. 자, 이번에는 편안한 동네형 조자연 씨 나오셨습니다. 기대, 기대됩니다. 시작! 네. 네, 저의 모델 이름은 런칭 라이프 보트입니다. 네, 컨셉은 이제 위기 상황 시 화재나 폭발 시 이제 긴급 탈출 시간을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자는 의미입니다. 모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자유 낙하시 구명정을 마더십으로 사용했고요. 그다음 양쪽에 1차 로켓을 설치하였습니다. 로켓에 발사되는 이제 분사를 추진력으로 사용해서 탈출을 한 뒤 연료가 소모된 그 발사 탱크는 분리식으로 버려집니다. 네. 그리고 구명정은 자연스럽게 자유 낙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 그렇군요. 아, 로켓을 달아서 연봉. 하겠다. 네. 예. 네. 자, 희망 연봉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3,500만 원. 3,500만 원. 가장 작은 적은 금액이죠. 네. 여기 지금 사실은 희망 연봉인데요. 예. 네. 처음에 그렇게 전달을 못 받아서. 네. 네. 제가 이렇게 측정하게 된 이유는 네. 제가 아는 그냥 주변의 여성분들에게 네. 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솔직히 남자가 결혼하려면 얼마 정도 연봉을 받아야 되느냐. 예. 그래서 평균을 내보자 3,5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예.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모두 예, 어떻게 보면 네, 네. 예, 대한민국 사회에 좀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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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정에 대한 큰 꿈보다는 장가에 대한 큰 네. 꿈이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가정이 안정적이야 회사도 네. 일을 안정적으로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 대단합니다. 주변의 여성분들의 의견을 취합해본 결과 네. 3,500만 원이 와. 나왔습니다. 네. 자, 면접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 궁금한데요. 네. 자, 점수판 들어주세요. 네. 뒤로 해서 예. 제일 좋은 점 13점이 되겠죠. 13점. 제일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자, 전체적으로 예, 네. 저 평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 예, 그 조자연 씨는 구명정의 그 핵심이 속도라는 거, 탈출 속도라는 거에 초점을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제대로 간파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김건동 씨 같은 경우 연봉 12억. 그 자신감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걸 만들어낸다면 빚내서라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조자연 씨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제일 네. 점수가 어떠세요? 좋아요. 점수가 제일 네.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 원인은 아무래도 실질적인 연봉 금액이 아니었나. 네, 제 설문조사에 도움을 주신 많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야, 이 시점, 재밌어요. 예, 이 시점에서 우리 김건동 씨 12억 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예. 지금 가장 낮은 예, 점수였는데 어떠셨어요? 예. 예, 저도 연봉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의욕만 너무 앞선 것 같은데 좀 예. 자제하겠습니다. 아, 아니 근데 그럼 희망, 패기가 필요해요. 그럼요, 희망이기 네.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금액, 이제 이유가 중요한 거니까 그럼요. 그만큼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김생민 씨 이제 좀 준비한 게 있죠? 네, 이제는요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우리 지원자분들의 또 다른 모습을 봐야겠죠? 능력평가 중개석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력평가 중개석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 해주실 나대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오늘은요 구직자들의 어떤 면을 좀 주의 깊게 보실 생각입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구명정인데요. 구명정은 특히 사람을 싣고 배후에서 낙하하는 시점에 충격을 덜 줘야 되기 때문에 낙하 관련 상식과 아이디어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은쟁반이네요. 은쟁반 안에 오늘의 미션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미션.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 하시키는 겁니까? 막막한데요, 지금. 아, 달걀이군요. 달걀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네, 오늘의 미션은 달걀을 깨지지 않게 보호하다입니다. 3층 높이 약 12m에서 달걀을 던져서 깨지지 않게 하는 건데요. 저 약한 달걀을 깨지지 않게 떨어뜨린다고요? 3층에서요? 네, 좀 어렵겠지만 수수깡, 나무젓가락, 빨대 등 저희가 준비한 재료만 이용하여서 달걀을 깨지지 않게 낙하해야 합니다.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면접관님, 어려운데요? 네, 연습용 달걀이 30개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달걀을 충분히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말씀드리는 순간 지원자들 먼저 팀을 정합니다. 철민, 운동, 화이팅! 조윤, 자연, 화이팅! 화이팅! 아, 이제 운명의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방에는 오직 재료만 있을 뿐 인터넷과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창의성을 발휘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노철민, 김건동 지원자. 지금 준비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비닐도 있고 이제 뭐 수수깡이라든지 이걸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다짜고짜 달걀을 떨어뜨려 보는데요. 아, 허리 높이에서 바로 깨지네요. 예, 시간적인 게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한번 계속 한번 해보려고 여러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종이로도 싸보고요. 아, 깨졌네요. 이번에는 달걀을 에어캡에 싸서 공기를 넣은 비닐 안에 넣는데요. 아, 공기 안에 달걀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아주 좋습니다. 아, 하지만 깨졌네요. 실패. 한편 옆방의 조자연, 추교율 지원자 열심히 의논 중인 것 같은데요. 설계도를 그리네요. 아주 체계적입니다. 계란을 두 번 구할 수는 없으니까 네, 사람도 두 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할 때 확실히 구하게 됩니다. 일단 이 엠모션 뽀뽀기로 이 충격 완화돼야 되니까 주변을 싸고 충격 완화! 에어캡과 빨대가 동원되는데요. 에어캡과 빨대에는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달걀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죠. 이제 수수깡 피라미드를 씌워서 양옆을 마무리하네요.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기본 구조물 테스트를 하러 가는 조자연 추교율 지원자. 던집니다. 던져요. 아, 소리가 둔탁해요. 아까 소리 들어보고 조금. 아, 큰 소리가 났는데 결과가 아주 궁금합니다. 아, 과연 달걀의 운명은? 아빠지, 살았다. 멀쩡합니다. 아, 표정 아픈 표정인데. 표정은 좀 아픈 표정인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션 높이는 12m. 실험한 곳과 5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시간 노철민, 김건동 지원자 실패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 이 고무줄 밑에 한번 쿠션 깔아보자. 아, 이 역할. 녹는 데 쓰이는 고무줄을 쿠션으로 사용하네요.
달걀이 깨지지 않았어요. 발상의 전환 좋습니다. 가능성은 보이는 것 같아요. 충분. 자 이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아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실패했던 공기 터널인데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걸까요? 저쪽에 하부에 부착하려고. 에어백이죠. 밑에 충격 완충시키려고. 조자연 추교율 지원자는 자체 테스트에서 성공을 했는데요. 이대로 가는 걸까요? 보강하고. 아 비닐로 낙하산을 넓게 만들어 보충하네요. 떨어질 때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한 10층에서 떨어뜨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10층에서 떨어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두 팀에게 도전할 달걀이 주어집니다. 도전! 잡다드립니다. 성공을 비는 방법도 다양하네요. 각자의 방식으로 도전 달걀을 떨어뜨릴 준비를 하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노철민, 김건동 지원자. 작품명 타이타닉. 재료의 특성을 살려 충격을 완화한다. 아래쪽에 에어백과 양쪽에 풍선을 달아서 에어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수수깡 틀, A4벽, 이제 고무밴드, 이제 자체적으로 A4를 둘러쌌고 내기퉁이에 빨대를 채워서 이제 총 다섯 겹입니다. 조자연 추교율 지원자, 작품명 플라잉 에그. 큰 낙하산으로 속도를 줄여라. 첫 번째로 뽁뽁이로 날개를 감쌌고요. 이제 빨대로 이제 감싸고 수수깡 막대로 틀을 짜고 양쪽에 풍선으로 에어백 효과를 위하여 감쌌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달걀을 떨어뜨릴 일만 남았는데요. 노철민, 김건동 지원자 도전! 친구를 구해줘! 막막한데요 지금. 노철민, 김건동 지원자 많은 실험을 하면서 차근차근 구조물을 완성했죠. 친구를 구해줘! 드디어 달걀이 손에서 떠났습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아, 옆쪽으로 떨어졌는데요. 소리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연 달걀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음은 조자연 추교율 지원자. 플라잉 에그! 계란을 두 번 구할 수는 없으니까 구할 때 확실히 구하겠다. 첫 번째 테스트에 성공을 했었는데 과연 3층 높이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달걀도 낙하! 그런데! 옆쪽으로 날아가네요! 낙하산이 독이 됐나요? 아, 다행히 의도했던 대로 속도를 줄여 안착했습니다. 아, 과연 두 팀의 달걀은 무사할까요? 노철민, 김건동 지원자 달려갑니다! 깨졌다? 안 깨졌다? 깨졌다? 네! 살았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좋습니다! 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조자연 치료율 지원자의 플라잉 에그는 어떨까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달걀! 아 역시 살았습니다! 도전! 성공! 아 이번에 역시 지원자분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면접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양팀 모두 미션을 훌륭히 완수했는데요. 구조물 자체의 창의적인 모습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이 결과물로 아주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계실 텐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능력평가 중개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긴장하시네요. 예? 아, 그게 틀린 아닌데. 네. 와, 그 달걀이 딱 이렇게 안 예, 깨지고 있는데 임무를 잘 수행했어요. 예, 아주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면접관 여러분들이요, 지원자 여러분들께 직접 질문해 보는 시간입니다. 김세민 씨가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구명정 실제 모양 비슷한 모양이 있는데요. 예. 이 안에 바로 다양한 생존 소품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예. 예, 이걸 선택하시면 여기에 맞는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자, 바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자, 나와서 그럼 골라주세요. 네. 자, 구명정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네. 많이 보여요. 식량도 자, 보이고요. 고르고 있는데. 네, 손전등도 있고요. 네. 교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약품도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제 옆에 노철민 지원자. 네.
어? 낚시? 바다 네, 낚시용 바다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네. 생존을 위해 잡아 그렇죠. 물고기를 잡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자, 여기에 맞는 질문을 주시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아, 예. 제가 네. 네. 낚시는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를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까? 아. 기다려서 얻어낸 경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기사에 지원했고 서류 면접과 서류 그다음 면접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걸 이렇게 저에게는 큰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기회를 참 잘 살려보겠습니다. 오. 아,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 기다림이 기다림 끝에 이런 좋은 기회가 왔다. 예, 네. 다른 기다림이 아니고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오랜 기다림을 정말 네. 그러니까 귀사에 입사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자. 김건동 씨는 그게 뭐죠? 그게 뭔가요? 비상식량. 식량. 아, 비상식량이군요. 네. 오, 예. 자, 그럼 이 비상식량과 관련된 질문 어떤 분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불의의 사고로 구명장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상식량이 한 끼뿐만이었고 그리고 지금 배가 무지 고픕니다.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상식량이 한 끼뿐만 있고 배가 지금 고픈데 언제 구조될지는 몰라요. 일단 상황. 먹고 볼 것인가 아니면 기다릴 것인가. 예. 어려워요. 자, 이유가 중요한 건데 이유가. 네. 예. 예, 제가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접근 방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제가 신체 건강에 대해서 좀 공부한 게 있는데 사람의 신체는 그 죽기 일부 직전까지 굶었다가 한번 먹었을 때 그 신체는 그 에너지를 공급 지속적으로 공급 못 받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오래 버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으로 꼭 제가 이걸 먹는다기보다는 이걸로 물고기들 유인해서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예. 아, 그런 기로 네. 미끼로 쓰겠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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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느낌으로 봐서는 코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재치 있게 말씀 네,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재밌었어요. 네. 예. 자, 추규일 씨. 예, 저는 손전등을 사용했습니다. 아, 손전등 네. 필요하죠. 손전등. 어두운 바다에서. 네. 손전등은 반짝반짝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유난히 잘 떠오르는 장소나 때가 언제인가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장소나 시간대. 시간대. 네. 예, 있겠죠. 예, 저는 아침마다 이제 화장실에 용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전 화장실에서 가장 아이디가 잘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깨끗한 곳에서 아이디가 마저마저 떠오르는군요. 한 군데 딱 집중하고 있으면 네. 이게 생각이 한 군데만 집중하다가 이완 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아이디어가 많이 생성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솔직한 답변이세요. 네. 네.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뭐 책을 보시나요? 아니면 뭐? 야한 생각도 많이 하고. 예. 솔직하게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조자연 지원작. 네. 그게 뭔가요? 매뉴얼입니다. 아, 생존 자, 매뉴얼. 생존 지침서라는 네. 또 책이 있네요. 아, 저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예. 질문은요? 아, 예. 그 조자연 씨. 회사가 그 조자연 씨의 능력을 믿고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근데 정작 조자연 씨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걸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나의 능력이 모자란다면? 사실 제 모토가 두려움 없이 모든 일에 스마트하게 행동한다고 그게 제 인생관입니다. 네. 일단 몸으로 부딪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방송에 나온다고 할 때도 저걸 진짜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단 해보는 거죠. 해보고서 해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주위의 인적 자원이나 이제 물적 자원을 공수할 수.